네, 또 질문을 드릴 건데요. 네. 이번에는 이제 축하드리려고요. 네, 어떤 그 구독자가 네. 여기 왔는데 아무튼 네. 공무원 시험 합격됐다고. 아, 네. 네. 그냥 전화 왔더라고요. 여기 갔는데. 네. 예, 그것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 좀 한번 해주세요. 그분이 어떻게 왔는지. 그러니까 한 분 두 분 정도 계시는데. 네. 먼저 최근에 왔던 한 분 생각해 보면. 네. 점을 봐도 분명히 붙으실 수 있는 분이에요. 예. 분명히 붙을 수 있는 사람인데 이게 조금만 더 노력하면 되는 거 있잖아요. 예. 다른 목표를 조금만 더 한 번 볼 거 한 번 더 보면 되는 부분인데 그걸 안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한 번만 더 봐라, 한 번만 더 봐라 하고 그럼 한번 시험 쳐봐라 했는데 이번 시험이 또 어렵다고 하시더라고요. 그분이 이번 시험 또 어려운데 어떤 시험이었어요? 구급공무원 시험이었어요. 이분은 그래서 이번에 구급공무원 시험이었는데 이분은 한 번만 더 봐라 했는데 원래 목표는 그분은 이제 외교관 그렇게 하고 싶으셨던 분인데 구급공무원도 이제 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이제 한 번만 더 봐라 했는데 한 번 더 보고 나서 봤는데 자기가 봤던 문제들이 다 나오더래요. 그 책에서 갑자기 눈에서 응. 그날 한 번 마지막에 한 번 더 봤던 그 부분에 자기가 봤던 부분 시험이 다 나오더래요. 네. 그게 시험 봤는데 어려운 시험이었는데도 합격했다 하더라고요. 그 기분은 어떠셨어요? 아, 저요 엄청 뿌듯하죠. 아, 저도 뿌듯하는데 저는 전화 아, 저한테 전화. 네, 그래서 보는데 네. 보면 그날 기도를 이렇게 좀 올렸거든요. 그때도 네. 보고 가시고 나서 기도 올렸는데 일단 마음이라도 편해지게끔 이렇게 해드리려고 하고 왔는데 아, 그 얘기 듣자마자 이거는 말로 표현이 안 돼요. 어떤 뿌듯함인지는 애동 입장에서는 정말 말로 표현이 안 되는 정도로 너무 뿌듯했던 것 같아요. 그분이 와서 네. 그걸 하고 갔잖아요. 네네. 근데 이제 선생님 몇 가지 방법을 알려주신 것도 있나요 혹시? 그쵸 이제 방법이야 솔직히 팁 무당 좀 줘요 팁 이거 보시는 분 있죠? 팁 좀 얻으시라고 무당 예 네, 그러니까 그런 말이 있잖아요 네. 옛날에도 뒤에서 다가오는 호랑이 피해도 네. 앞에서 다가오는 내 사주팔자 못 피한다고 네. 근데 그 사주팔자 피해보겠다고 옛날부터 무당집 찾아가서 이제 뭐라도 해보고 콩이라도 심어보고 팥이라도 심어보는 것처럼 똑같은 것 같아요 기도라도 올려보고 네. 또 이제 뭐 부적이라도 한번 써보고 또 그것도 진짜 안 된다 싶으면 정말 최선책으로는 뭐 굿이라도 한번 해보고 하는 건데 일단 기도라도 올렸는데 예. 기도 먼저 이렇게 그냥 이렇게 한번 해보자 해서 올렸는데 그게 바로 된다고 하니 바로 됐다고 하니까 너무 뿌듯한 거죠 저는 아 그런 방법을 좀 이제 네. 쓰면 좋다 그쵸 아무래도 그러니까 무당 입장에서 봤을 네. 때 그래서 아까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도 학생이었던 시절이 있었고 학생일 때는 제가 못했었던 부분이 있었다 보니까 저 또한 예. 그런 친구들 얘기 들으면 좀 기도해주고 싶고 도와주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예. 그래서 이번에 기도했을 때도 그런 친구들 많이 도와주라고 얘기 들었고 그래서 그렇게 기도라도 한번 올려보고 이 친구가 합격될지 안 될지 한번 전이라도 쳐봤을 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일단 그렇게라도 해서 합격이 되면 당연히 다 좋은 거잖아요 예 그쵸 단 합격되기까지도 방법을 알려드려요 아 그래요? 기도를 올렸다고 해서 100% 된다고 확답은 못 드리겠다만 그래도 90%는 되겠죠? 네 나머지 10% 방법은 알려드려요 그 방법대로 했을 때 합격될 수 있다고 얘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저는 모든 기도도 기도지만 방법은 하나쯤은 더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죠 네 그 방법마저 알려주면 그 방법과 같이 한다면 거의 100%는 된다고 보면 되죠. 일단 시험에 합격하신 네. 예, 네. 구독자분들은 예, 아무튼 축하드립니다. 박수. 아, 네. 아무튼 끝낼게요. 네.